아버님은 안 계시고 세 자매 중에 셋째 딸. 소유 부동산은 단독주택 한 채.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? 예, 저 어머니요. 어머니. 최종 학력은 숭의여고 졸업에 늦구르둥 블루 이수라. 이게 뭡니까? 아, 저 파리에 있는 요리학교인데요.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죠. 전 거기서 제과 분야를 이수했고요. 어쨌든 뭐 고졸이고. 월수는 월수가 빵원이네요. 예, 그게 제가 지금 좀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근데 뭐 워낙에 전문직이니까 금방 취직할 거예요. 김삼순 씨. 이름도 거시기하네요. 얼굴에 손 됐어요, 안 됐어요? 100% 자연산이요. 양심 없는 것 좀 보세요.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얼굴에 손 한 번 안 댈 수가 있어요, 그 얼굴에? 뭐예요? 아니 뭐 이런 개뼈다구 같은 회사가 다 있어? 택도 만만치가 않아요. 아, 이런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파니 핑크라는 영화예요.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. 여자 나이 서른의 연인을 만나기란 길 가다 원자 폭탄 맞는 것보다 어렵다. 한 세기 넘는 영화 역사상의 최고의 명대사라고 할 수 있죠. 노천을 이렇게 직설적이고 리얼하게 표현한 대사는 없었으니까 집에 가서 발 닦고. 이거 하나 보세요.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고. 이 영화를 지금 리메이크하면 아마 서른을 마흔으로 고쳤을걸요? 에? 요즘 서른은 옛날 스물이나 마찬가지란 걸 아셔야지 인양반아. 여자들 생각이고 우리 남자들 생각은 쌍팔년 돼서 한치도 나아진 게 없다는 걸 아셔야지. 여잔 무조건 이쁘고 어려야 돼. 오빠 그러셔? 어? 니들 남자들 안 늙니? 어? 뱃살 축 늘어져가지고 어? 연기 쳐주면 안 비참하니? 곱게 늙어야지 이 아저씨들아. 어? 그리고 뭐 뚱뚱하다고? 그래! 나 뚱뚱하다! 케이크 만들고 초콜릿 만든 게 내 직업인데 안 뚱뚱하고 백여? 그리고 백수라고? 그게 내 책임이야? 그게 내 잘못이야? 어? 경제 중인 인간들 다 나오라 그래! 네, 저희가 잠시 상의를 해봤는데 김삼순 씨는 특별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게 뭔데요? 아, 성사가 될 때까지 무한 공급을 받는 겁니다. 남자를 밑도 끝도 없이요. 근데 그 밑도 끝도 없이면 밑도 끝도 없이 비싸지 않나요? 물론 그렇죠. 하지만 뭐 일생을 좌우하는 결혼인데 그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죠. 얼마인데요? 999만 원입니다. 만원 빠진 천만 원을 평생 처리한다는 스코트한테 갖다 바치라고?